오늘 첫 순서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딱 한 곡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다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방학기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얻게 하시며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보내게 하소서. 늘 우리의 도움을 아시며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성경책 우리 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는 뒤에서 우리 펜을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주보를 같이 펴주세요. 자, 주보를 같이 펴주시고 신명기 29장 29절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2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자, 펜과 주보를 같이 한번 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펜을 좀 같이 나눠주세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자, 주보를 같이 펴주시고 폈으며 목사님을 보세요. 네, 목사님 보고 네, 좋아요. 목사님 보시고 신명기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말씀 찾았습니까? 말씀 찾았으면 아멘. 말씀 찾았습니까? 오, 자, 못 찾았니 얘들아?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308면에 있어요. 308면. 자, 펜도 다 준비됐으면 자, 목사님 보시고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자,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 29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고개 들어보세요. 목사님 봐봐.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자, 보세요. 말씀 다시 읽을 건데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알았죠? 목사님 보고. 자, 목사님 보고. 자, 말씀 보고 이제 읽어봅시다. 29장 29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방학했나요? 야, 좋겠다. 목사님이 돈이 뭐 돈으로 사고 살 수 있으면 방학을 사고 싶다, 너네들. 자, 여러분 목사님 한번 보세요. 화면에 제가 잘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뭐냐? 선택하는 게임인데 한번 넘겨 주세요. 자, 한번 넘겨주시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둘 중 누구와 사귈 것인가?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아니면 100억의 빚이 있는 이상형. 자, 주보를 보면서 체크해보고 한번 정해보세요. 누구를 사귈 겁니까? 자,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100억의 빚이 있는 네 이상형. 자,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밸런스 게임, 인생은 선택이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체크했나요? 이거 우리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뭐 나눴는지. 자,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앞에 화면을 봅시다. 앞에 화면을 하나만 고른다면 50억 받고 평생 이름 코딱지로 살기 아니면 500만 원 내고 지금 이름으로 살기 선택하세요. 자, 선택하십시오. 뭘로 할 것인지. 자, 나는 괜찮다. 나는 50억 받고 그냥 평생 코딱지로 살겠다. 난 상관없다. 아니다. 자존심이 있지. 500만 원 내고 지금 내 이름으로 살겠다. 다 했나요?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뭘로 했을까? 뭘로 했을까요? 목사님은 코딱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도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어요. 없어. 자존심.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의 이름이 중요한 거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자, 하지만 난 코딱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자, 세 번째 밸런스 게임 한번 볼까요?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아니면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자, 선택하세요. 네, 둘 다 싫지만 선택해야 돼요. 네. 자, 선택해봅시다. 민규 선택했어? 어, 좋아. 민규야, 뭐 할 거니? 평생 내가 양치 안 한다, 샤워 안 한다, 뭐 하겠습니까? 선택을. 양치를 안 한다고? 아, 좋아요. 네, 목사님이랑 똑같네. 자, 네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하나만 고른다면 팔망대장경으로 대장경 손글씨로 옮겨쓰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자, 자, 뭘로 할 겁니까? 선택하세요. 팔만대장경을 손글씨로 옮겨쓰기 대장내시경을 8만 번 하기. 팔만대장경 알죠 여러분? 자, 예담아, 어떻게 8만 대장경을 손으로 쓰겠어? 대장내시경을 8만 번 받겠어? 8만 대장을 쓰겠다? 야, 그래, 아픈 건 못 참지 또. 손목이 아플 텐데. 자, 넘겨서 다섯 번째. 더 아까운 것은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 뭐가 아까워요? 아, 고민된다. 뭐가 아깝습니까? 자, 한번 거수로 결정해볼까? 나는 요플레 뚜껑 버리기가 아깝다. 손 들어보세요. 오, 자, 나는 쭈쭈바 꼭지 버리는 게 아깝다. 손 들어보세요. 야, 막상 막하네요. 아, 좋아요. 우리 총무님은 꼭지 버리는 게 아깝다고 이야기했어요. 총무님 앞에서 꼭지 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면 눈물이 다이아로 변하는 거 아니면 소변이 금으로 변하는 거. 둘 다 좋긴 하다, 그죠? 네. 자, 여러분, 뭘 선택했나요? 우리 드럼을 멋지게 쳐준 우리 서준이. 서준아, 자, 나는 눈물이 다이아로 변하는 걸 선택하겠다. 이제 소변이 금으로 변하는 거. 소변이 금, 왜? 야, 똑똑하다. 야, 서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눈물은 자기가 많이 안 흘리니까 눈물보다 소변을 많이 보니까 소변으로 하겠다. 목사님도 그 생각했거든. 그래서 목사님도 두 번째를 선택했어. 목사님도 눈물이 잘 안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일곱 번째, 이거 심각해.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 전화는 되는데 카톡은 안 되는 거. 카톡은 되는데 전화는 안 되는 거. 뭘로 하겠습니까? 둘 다 말도 안 돼? 자, 뭘로 하겠습니까? 채원아, 하고 있지? 표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한번 해봅시다. 여덟 번째. 평생 동안 손톱 3cm로 살기 아니면 발톱 3cm로 살기.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마, 뭘로 할래? 손톱 3cm로 살겠다, 발톱 3cm로 살겠다. 발톱? 손톱? 아, 우리 하우미는 손톱 3cm 길고 살겠다. 네, 결정했어요.
근데 문득 목사님이 최선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 선생님 손톱 3cm로 살겠다, 발톱 3cm로 사시겠다. 발톱이 낫다. 네, 약물 다 빵꾸, 양말 다 빵꾸나게.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지나가다 레고 밟기, 음식 먹다 볼 안쪽 깨물기.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자, 선택했어요. 네. 선택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봐봐. 진짜 중요한, 아직 넘기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핵심이야. 자, 열 번째 뭔지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 설교 3시간 듣기, 엄마 잔소리 3시간 듣기. 뭘 하시겠습니까? 이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했는데 사모님이 엄청 걱정하시더라고. 괜찮겠냐고. 자, 여러분 뭘로 하시겠어요? 영서야, 영서야. 자, 목사님 봐봐. 눈 피하지 말고. 자, 영서 아닌가? 아, 영서 아닌가요? 최영서 아닌가? 맞잖아요, 그죠? 목사님 노영선가? 참 헷갈리냐. 자,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은결아, 나는 목사님 설교 3시간 듣는 게 낫다. 엄마 잔소리 3시간 듣는 게 낫다. 야, 목사님 설교 3시간. 야, 고마워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우리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 애들 뭐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선생님들도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그만 봐, 밸런스. 목사님 봐 이제. 자,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큰 소리, 인생은 선택이다. 얘들아, 우리의 하루를 일과를 보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잠을 잘 것인가, 예배에 나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인생은 뭐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1학년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 봐봐. 어, 조용하고 쉬. 자,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장 29절 큰 소리로 말씀. 그 30장 성경책을 봅시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건지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0장 15절에서 18절 목사님이 15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시작.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목사님 봐봐요. 자, 중요해. 집중하고. 목사님 봐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어떻게 살 건지 선택해라. 집중. 목사님 봐요. 똑바로 앉고. 옳지.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어떻게 살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디옥 교회 너희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잘 섬길래? 아니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갈래?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얘들아?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기준! 큰 소리로 기준! 선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내 기준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잖아. 우리 방금 밸런스 게임 했을 때도 내 기준이 있으니까. 소준이 기준이 있잖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소변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을 택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의 2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넘겨주시고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봐요.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뭐야? 나타내 보이신 게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1학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춘 것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춘 것은 뭘까?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할지 알아요? 아니 모르죠. 이게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을 한 지 이제 갓 100일이 넘었어요. 어디서 깨 볶는 냄새가 안 나니?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둘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참 신기하다 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2018년인가 19년 12월인가에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왔을 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때는 드렸는데 목사님이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의 구석에 목사님 아내가 사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 목사님이 눈에 이렇게 띄었던 거지. 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저기 구석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미래가 알 수 없구나. 서로 신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미래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봐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뭐는 우리 자손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는 감춰두셨어요. 민규야, 너가 10년 후에 뭐가 될지 너에게 감춰두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감추어진 미래를 사는 우리한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얘들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목사님 봐봐요. 미래는 감추어져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걸어갈 때 뭐가 그 미래를 걸어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준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감춰두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세운 그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추어진 미래를 살고 있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미래로 감춰두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감추어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줄게라고 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요, 정경이라고 해서 따라해볼까요? 캐논. 캐논이라고 이야기해요. 캐논. 여러분, 캐논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캐논? 캐논은 뭐냐면 캐논은 잣대 그리고 척도라는 말이에요. 아, 이것도 참 놀랍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성경이 그냥 성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잣대고 은겨라 잣대고 척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잣대고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집중, 목사님 봐요. 집중.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잘 보여?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도 칼라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중세시대 일이어서 그런지 칼라가 없더라고. 똑똑하다. 와, 맞아요, 여러분. 면제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카톨릭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연옥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옥. 연옥이 뭐냐? 연옥은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있는 거라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예를 들어서 뭐 서준아, 서준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연옥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면제부라는 것을 사면,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면제부라는 것을 사면, 네가 돈을 주고 사면 그 연옥에 있던 네가 아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연옥 중간 여기에 딱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면제부라는 것을 사서 이 그 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면제부를 사게 했단 말이에요. 면제부를 목사님한테 사게 했어요. 목사님 봐요. 여러분 봐봐. 면제부를 목사님이 사게 했다고 하잖아. 자, 여러분, 면제부를 사람들한테 사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서 교황이 사람들한테 그걸 사게 하려고. 목사님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교황이 그 말씀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망가지, 성당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 담아서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해볼까요? 교리 들어봤나요?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요약한 것이 두 글자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내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이 목사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자랑할 것이 없지만 딱 하나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목사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어요. 여기 교회를 오는 과정도 그랬고, 목사님이 자리를 옮길 때도 그랬고, 항상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옮길 타이밍 같은데 저 옮겨도 될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목사님은 늘, 목사님의 인생에 굉장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면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반에서, 우리 반이 가져야 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해볼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목사님이 예시로 준 그 말씀 가운데 정해도 돼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그 이 교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신 것도 있고 분명하게 보이신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선택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반이 기준으로 삶을 말씀을 정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정할 때 마음에 같이 새기고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양의 옥합. 내게 시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저기 멀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덜 떨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안녕 민서야. 만나서 반가워.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 자, 그 밸런스 그 게임에서 목사님 설교 3시간 듣기랑 엄마 잔소리 3시간 듣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선택했어요? 다들? 목사님 설교 3시간 듣겠다 손. 밖에 없네. 오. 아, 더 많아요, 목사님. 엄마 잔소리 3시간. 오, 있다. 야, 엄마가 잔소리를 나긋나게 해 주시나 보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힘들게 해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게 기준 아까 말씀하셨잖아. 선생님 기준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 3시간은 내가 졸아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엄마 잔소리 3시간 존나 생각해봐. 엄마한테 더 혼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기준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설교 3시간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 동의하니 얘들아? 맞지? 오 그래 맞아. 그게 선생님의 기준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그 선생님 말했는데 뭐가 필요하다? 기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기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친구들?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의 말씀을 공과 시간에 찾아보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여기 제시를 해줬어요. 이 주부 한번 볼까요? 공과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하고 공과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밑에 주보 가운데 맨 밑에 써 있죠.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이 말씀도 하나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모르겠다면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생각 한번 하고 공과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저희 중등부의 표현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그죠?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또 올 한 해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등부 큐티. 우리 큐티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준 스티커 붙였다. 손. 나 붙였는데 선생님. 오! 붙였다. 크게 손 들어줘요. 크게. 오, 너무너무 좋아요.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그 기분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채워가는 기분? 있어요. 그거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고 또 우리 달마다 시상이 있으니까 채워가지고 마지막 날에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에 맞게 또 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책을 이렇게 큐티책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1월, 2월은 저희가 이제 중등부에서 드리고 나머지 10개월 해서 3만 원 해가지고 연간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부모님들께 말씀해서 우리 큐티책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모집해요. 우리 친구도 오늘 민서도 있고 아까 민규도 있었고 이렇게 드럼도 친구들도 있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자리 함께하기를 정말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연락해주시고 다음은 극큐. 또 우리 토요일에 극큐 영상 봤다. 손. 영상 역시 그래 본 친구들 있어요. 우리 극큐 영상 보면서 이번 주에는 아마 저희 권세용 목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광고는 우리 임원 모임 있어요. 다음 주일날 10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있는데 저 뒤에 있을 거니까 임원 친구들은 저 한 번만 보고 가요. 우리 임원 저한테 한번 안녕해주고 가요. 그리고 저희 교사회의 오늘 예배 끝나고 늘 있던 장소 202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